자, 오늘 교육은 울산 새누리 축제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자원봉사 교육, 응급처 지원용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달천 철장입니다. 예, 지금 야경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 달천 철장은, 2000년 동안 철을 생산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부터 폐광된 게 2002년이니까요. 거의 2000년 동안 철을 생산한 우리나라에서 발굴조사된 가장 오래된 철산지입니다. 지금도 이 60, 70, 80년대 달천 광산에서 근무하셨던 광부님들이 이 농소삼동 근처에 살고 계신데요. 울산 새부리 문화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축제도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주민 친화 공간으로 이렇게 변모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하얀색 건물은 달천 철장 그리고 새부리 문화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홍보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부리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요. 새부리란 포철이나 철광석과 같은 원료를 녹여 쇠를 만드는 전통 제철 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의 그러니까 지금 포항제철에서 하는 현대적 일관 제철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 방식으로 하는 모든 제철 산업을 일컫는 말인데요.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뽑아내고 그 쇳물을 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폼이나 낫을 만들거나 또는 포열이나 이런 것들을 주물을 만들거나 이 모든 과정을 사실은 쇠불이라고 하고요. 쇠를 부린다는 말에서 유래한 쇠 그리고 불로 부린다 라는 불이 이렇게 합성어로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철로에서 판장쇠를 생산한 이를 주조, 단조하는 모든 제철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쇠부리의 원형 콘텐츠, 특히 울산 쇠부리 문화를 구성하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 동안 철을 생산한 달천 철장 그리고 조선 중기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곳에서 다시 철을 재발견해서 무쇠 제조법을 1659년에 무쇠 제조법을 발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철기들을 국가를 위해 공납하신 구충당 이의립이라는 역사적 인물 저희는 조선의 철광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께서 발명한 울산 쇠불이라는 제철 기술 그리고 이 제철 기술이 너무나 힘든 그런 노동입니다. 그래서 풀불을 그러니까 송풍장치이죠. 불매를 밟던 풀무꾼들이 노동의 고단함을 달래고 또 서로 호흡도 맞추기 위해서 그 소리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울산 쇠부리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울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쇠부리 불매 소리 그리고 금줄 태우는 불매 소리, 애기 어루는 불매 소리, 그리고 성냥간 불매 소리. 성냥간이 예전에 대장간을 지칭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냥간 불매 소리 이렇게 네 개의 소리를 철을 뽑아내는 과정을 이렇게 놀이화해서 이렇게 전승 보존되고 있고요. 울산 쇠부리 보존회 100% 주민들로 이루어진 보존회에서 전승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고파질래? 현재는 국가 무형문화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울산 쇠부리 문화의 이러한 전통 원형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2005년부터 산업 역사 문화 축제, 울산 쇠부리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쇠부리 추진위원회가 발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울산 북구에서 축제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상설화되게 되었고 올해 20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년이 된 것이죠. 20년 동안 축제를 통해서 울산 쇠부리 문화를 시민들과 함께했고 지역의 전통 문화인 울산 쇠부리
가장 울산다운 문화이죠. 이 문화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발탄털탄과 북구청 광장에서 2000년 철의 역사 문화로 타오르다. 세상을 향한 두드림, 불꽃처럼 뜨겁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울산 새누리 축제가 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요.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그리고 북구의회, 시의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지역의 기업체들이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K컬처 관광 이벤트 백선에 선정되어서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는 그러한 해라고 보고요. 달천철탄 북구청 광장 두 곳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두 곳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개최가 되지. 예, 20번째이다 보니까 축제와 축제의 20년 동안 함께했던 축제 공간을 다 아우르면서 좀 축제를 개최해 보고 싶었고요. 또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쇠부리 공연 전시 체험 온라인 행사 총 20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쇠부리 행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쇠부리 기술. 그러니까 전국에는 철문화 축제가 많은데요. 직접 쇠물을 뽑아내는 광경을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축제는 울산 쇠부리 축제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나 울산 쇠부리 기술은 구청장 이의립 선생님이 1659년 발명한 그 묵쇠 제조법을 오늘날의 학자, 장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지난 2016년부터 그 기술을 다시 복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특히나 문화재청을 통해서 2024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해라고 할수 있는데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10번째 복원을 하고 올해는 이제 땅콩 대부리터를 모델로 해가지고 가마도 한두배 이상 키웠고 풀무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양질의 쇠물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일단 쇠부리 기술과 함께 불매꾼들이 불렀던 울산 쇠부리 소리가 공연과 체험 형태로 진행되고요. 또 팔도 대장간이라고 해서 영주 대장간, 보은 대장간, 쇠부리 대장간, 그리고 언양의 대장간 선생님도 대장장이도 오십니다. 특히 이제 영주 대장간의 성록이 선생님은 아마존에서 왜 코리안 호미로 유명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축제 현장에 오시면 만나뵐 수 있고요. 또그 북구청 광장에서는 풀무 체험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쇠부리에 관련된 행사와 더불어서 이걸 재해석하는 공연 행사도 있는데요. 먼저 카페스타두드리 전국 공모입니다. 대장장이가 망치를 두드리듯이 우리 예술가들이 북을 두드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요. 전국에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둘째 날 전문 예술가들 두드리 세션이 달천철장에서 그리고 축제 셋째 날 우리 아마추어 풍물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타타타 세션. 특히 아마추어 분들도 경기, 창원, 부산 다양한 곳에서 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마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예,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주제 공연, 20번째이다 보니까 주제 공연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이 우린 모두 불꽃이잖아. 바로 울산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울산의 산업 역사를 일군 불꽃이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축제 첫째 날 개막 행사 그리고 마지막 날 폐막 행사 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주년을 맞이해서 200인의 시민 두드리를 모집했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지역 예술가 시민 모두 260여 명 이상이 됩니다. 규모 공연이니까요. 그들이 뿜어내는 열기 또한 클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막 행사이지요. 희망 불꽃 점화식이 있고요. 그리고 쇠부리 콘서트. 요거는 이제 지역의 우리 주민 동아리, 예술 동아리들이 참여하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민 콘서트 너나두가 달천특장 북구청 광장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쇠부리 흥가요제가 마련되었습니다. 흥가요제이다 보니까 발라드 절대 참여 불가합니다. 예, 아주 감성적인 노래, 네, 좋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흥이 넘치는 아주 신나는 노래들만 참여하는. 그래서 지난 21일 날
대선전이 있었고요. 본선은 축제 둘째 날 토요일 국회의원 광장에서 본선이 진행됩니다. 예. 그리고 인형극 빨간 모자. 여러분들 인형극 빨간 모자 아실 거예요. 그런데 8,000 철장 이미지를 좀 넣어서 각색해서 공연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퍼레이드 세븐이 곧 우리 뮤직팩토리 딜라이시라는 아주 청년 팝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세브리 캐릭터와 함께 8,000 철장의 그 보행로를 따라서 아주 신나는 공연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폐막 행사, 3일 동안 방문객들이 적은 소원지를 태우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대동단장의 모습을 연출할 텐데요. 축제 마지막 날 8,000 철장에서 진행됩니다. 전시 행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8,000 철장에 오시면 주제관이 있고요. 그리고 울산 출신의 스틸 아티스트 조정래 작가의 작품 재정, 2m 이상이 되는 큰 작품들입니다. 예, 작품들 보실 수 있고, 또 북구청의 북구문화예술회관에 가시면 지역의 사진작가인 이병록 작가의 아주 이색적인 작품, 그 공간의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그 뷰파인더 이렇게 담으셨어요. 그래서 산업공단의 혈관이라는 전시 행사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저녁 저녁마다 빛의 정원이 하늘에 연출됩니다. 첫째 날은 불꽃놀이로, 둘째 날, 셋째 날은 8,000철장에서 드론 라이트 쇼가 진행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 체험 행사. 역시 축제는 체험이죠. 예. 보시면 세브리 체험전 1, 2에서 8,000철장과 북구청광장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8,000철장에서 벌어지는 세브리 체험전 1은 우리 청년 기업이죠. 로디 스튜디오와 함께 하는데요. 뭐 펜라이트, 펜무드 등 와이어 아트, 이처럼 철과 관련된, 쇠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의 세브리 체험전은 주민 동아리, 주민 예술 동아리들이 체험 행사, 전시 행사, 홍보 행사를 함께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북구의 문예단체이죠. 울산 북구 생활문화센터, 송정생활문화센터, 창의놀이터, 또 북구 예술 창작소, 암덩빙도 2020, 그리고 소금나루 2014 이러한 지역의 문예 단체들도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철철 놀이터 8,000철장인데요. 이곳에 가시면 쇠를 생산하는 과정을 친환경 놀이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친환경 놀이로 제습한 놀이터입니다. 다음은 드럼 서클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방문객들이 직접 팝도 배워보고 퍼레이드도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철철철 마켓은 8,000철장과 북구청 광장, 특히 8,000철장에서는 생산자 마켓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 60여 개의 어떤 셀러들이 함께 참여하시고요. 쇠퀴 쇠퀴 쇠퀴즈라고 해서 퀴즈로 풀어보는 쇠부리 문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쇠부리 온라인 게임이고요. 쇠부리 게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별그램이라든지 저희 그 소셜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브리 산업투어라고 해서 우리 그 현대자동차에 가면 헤리티지 홀 그리고 공장이 있잖아요. 그곳을 축제 첫째 날과 둘째 날아그 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전 공모를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홍보관, 그리고 역시 먹거리 장터, 먹는 게 중요하죠. 북구청 광장에 먹거리 장터가 이렇게 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000 철장에 오시면 푸드트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3일 동안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님들 많이 계신데 어디에 배치되느냐 조금 객지도로 이렇게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먼저 8,000 철장에 오시면 쇠부리 체험전 기념품 판매 그리고 쇠부리 키즈 그리고 소원금들 그리고 문화광고 라운지 그리고 두드리 난장 출연자 대기소 그리고 또 바람의 언덕 철철철 막대 이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북구청 광장에는요 쇠부리 체험전 야외 공연장, 야외 공연장에서는 저희들이 RC카 체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타타 난장, 먹거리 장터, 출연자 대기소 이렇게 진행됩니다.
체험부스나 마켓에 참여하신 분들 배치도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나중에 따로 단 참여하시는 분들 별로 저희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원봉사자분들 예,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예, 참여를 하시고요. 식사 시간 포함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매뉴얼대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문화 광부님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님들 오시면요. 일단 달천 철장 북구청 광장 동일합니다. 2번 부스가 새부리 문화 광부 그러니까 울산 북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센터 부스에 가셔서 접수를 하시고요. 티셔츠와 비표 요런 거 식권 요런 것들을 받아 가셔야 돼요. 그리고 배치된 장소로 이동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활동이 마감되었다. 그러면 다시 2번 부스, 제부리 문화광부 부스로 오셔가지고 명부에 서명을 하셔야지 인정됩니다. 접수만 하시고 마지막 서명을 안 하시면 저희가 인정이 안 되니까 이점꼭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클리닝 타임이 있습니다. 그때는 활동하시는 주변에 환경정비 활동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뭐 마켓이라든지 체험전, 거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운영단체들도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철철철 마켓 쇠부리 체험전 운영하시는 분들, 이외에 공연팀 모두 동일합니다. 부스 구성 5월 9일 2시까지, 5월 9일 2시까지 무조건 완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완료하셔야지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축제를 위해서 지역에 안전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단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시니까 꼭 9시까지 완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스 운영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장해서 20시 30분, 저녁 8시 30분까지 운영하십니다. 중간에 먼저 문을 닫으시거나 부를 것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계도 활동을 하겠고요. 이에 불응하시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 이렇게 그 활동을 못 하시도록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점, 이 운영 시간 꼭 엄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일 날 행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방문객들이 퇴장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21시 30분부터 그렇게 해체하실 수 있고 철수하실 수 있다. 요점꼭 상기해 주시고 운영 시간 준수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천막이나 테이블 의자, 현수막 그리고 2구짜리 콘센트 전기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 필요 장비들, 기물들은 운영자가 직접 준비하시고요. 직접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실되거나 송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그 관리의 책임은 부스 운영자들께 있다라는 점 상기해 주시고요. 세팅 시간 차량 그러니까 운영 시간 내에는 차량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팅 시간만 순차적으로 차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점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은 저희가 각 부스 각 참여 주체별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때도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울산 쇠부리 문화, 쇠부리가 뭐지? 예, 거기에 대한 궁금증 좀 풀어보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쇠부리 축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스 운영에 관한 참여 방법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 슬로건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드림, 불꽃처럼 뜨겁게. 3일 동안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불꽃처럼 뜨겁게 쇠부리 문화를 함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쇠부리 문화의 이해 및 제20회 울산 쇠부리 축제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교육 시간인데요. 다중 운집 행사. 예, 저희들이 이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많은 아픔들이 있죠. 그래서 행사의 안전을 위해서 다중 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교육을 해주실 분은 경비 지도사 구도영 경위님이신데요. 예,
경찰에서 근무하셨고, 현재 경기지도사, 경기협회 전임 강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중문집 행사 안전관리 경기지도사 구도영 경위님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도영 경위님, 교육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강의할 구도형입니다. 먼저 저는 앞에 사무국장님이 소개시켜 주신 바와 같이 28년 가까이 경찰직을 하다가 그만두고 경비지도사하고 강의직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새부리 축제에 참여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 경비계에 가면서 그때부터 지금 새부리 축제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새부리 축제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하고 행정청의 지원과 새부리 추진위원회의 노력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제 우리 울산 북구 대표 문화 행사인 새부리 축제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부리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럼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념을 보시면은 다중운집 행사란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공연, 체육 행사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람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안전관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여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하다는 것은 위험하다의 반대말이죠. 위해를 받지 않는 상태 또는 위험하지 않은 상태, 평안하여 위험이 없음,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 의의를 보면은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는 사소한 계기에 의해서 급박한 혼란 상태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예전이지만은 59년도 부산 공설 운동장 압사 사고 때 67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고 또 2005년 10월 상주 시민 운동장에서 1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2년 10월 때 이태원 참사 사고가 있었죠.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요 이후에 모든 문화체육 행사, 다중운집 행사에서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게끔 의무적으로 조금 제도가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또 국제경기, 지자체 대표 행사에서도 사건, 사고는 대외 신인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국제 행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없지만은 저기 남아프리카라든가 외국에서 보면은 그런 사고가 자주 있습니다. 또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에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생리적 욕구. 다음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본 방침을 보시면 다중운집 행사 주최자는 추상적 또는 구체적 위험을 스스로 유발하는 자, 즉 주최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주최 측에서 모든 안전관리 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행사 성격에 따라 가지고 위험성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보시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또 66조의 9 이렇게 보시면은 지역 시도 구청장 시장 등은 지역안전위원회를 설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연법 제11조에도 보면 돼 있고 경비업법 등 이렇게 보시면은 관련 법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찰관과 소방 이런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협조를 했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별 안전관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사전 준비 사항을 보면은 행사장 내부 위험 요소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행사의 장소, 시간, 성격 등또 참가자, 참여자의 성향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참가자가 집중되는 시간 또는 장소, 행사장별로 부서별로 인기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셔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행사장 수용 규모 그리고 내 부스가 얼마만큼, 얼마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또 행사장 외부 위험 요소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행사 방해 세력 규모. 간간이 보시면은, 이제 이런 축제나 행사장에 보시면은 좀 약주로 과하게 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방해 또는 세력입니다. 약주 되게. 어린이들이 또 부모의 손길을 벗어나서 위험하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또 테러 등 물리력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테러가 조금 발생되기는 힘들다고는 어렵다고는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모든 가정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행사장 외부 위험물 존재 여부 등도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행사 시작 전에는 주변 현장 상황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프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다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주요 취약 요소별 사관점을 말씀드립니다. 행사장 내부 요인, 출입구, 비상 출입구 등 부스 같은 경우는 뭐 출입구, 비상 출입구 등이 안전 확보가 안될 수도 있지만은 가능한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을 조금 구분을 해주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등 이동 동선상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게좀 산발적으로 난제해 있지 않고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노약자, 장애인 이동 가능 동선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장애물이라든가 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고 또 어린이들이 뭐 음식을 먹다 하다가 버리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버리면은 바로 제거를 해주셔가지고 위험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기타 시설물 안전 확보도 하셔야 됩니다. 내 부스, 내 행사장에 각종 시설물 사전에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다 하시고 그 이용 활용법도 사전에 숙지를 다 해주셔가지고 우발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 변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새부리 축제 기간에는 특별하게 기상이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알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행사 시작하고 종료하기 전까지 군중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중 심리라는 거는 정상적이든 이상적이든 군중이 모이면은 우발 상황이 발생될 확률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군중 심리를 보시면 호기심, 동정심, 안전심, 수치심, 지체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군중 심리가 발동이 되면은 정상 군중 심리도 이상 군중 심리로 변질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불만 또 우리 각 다중운집 행사에서는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압사 사고가 발생될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중 심리의 특징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는데 제가 시민들을 조금 산발적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밀도의 희박화, 또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지시 철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상당 시민들이 참석해서 참여하고 무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누구는 이쪽을 해주고 누구는 저쪽을 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아, 그런 지시를 뜻인데?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치자. 가장 문제가 되는 주치자 등 이상 행동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실지 모르니까 이분들이 제지를 했는데 제지가 안 되고 소란을 피운다면은 바로 신고를 하시고 경찰에 주변에 경찰이 있으면은 경찰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되지만 경찰이 없을 경우에 112로 신고를 하든지 주최자 측에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가급적 직접 제지를 하시기보다는 경찰의 협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안전펜스 등 시설물 이상 유부 요거는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몽골 텐트라든가 이런 부스에 보면은 항상 그런 그 밧줄이 있습니다. 밧줄 같은 것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가수 등 공연 시 의자 위에 올라간다든가 주변 담벼락 위에 올라간다든가 그 조경물 있죠. 조경물 위에 올라가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친절하게 내려오셔가지고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또 체험행사 등 어린이 또는 노약자가 많이 모이는 행사장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 행사 종료, 해산시. 관람객들은 일시에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단계적으로 퇴장을 유도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분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또 주최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전원이 해산될 때까지 조금 긴장을 하셔가지고 근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중운집 행사 성공 여부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자들의 친절 및 안전. 행사가 준비를 아주 잘하고 해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친절하게 하신다면은 참석하신 분들, 물론 울산 분들뿐만 아니라 K100선에도 선정될 만큼 우리 새부리 축제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불친절해서 좀그 행사 별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다음 행사장 주변 청결.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축제 기간 중 실시되는 행사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행사, 내 행사, 내 부스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옆에 행사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이게 가장 크겠죠. 그다음 날씨, 날씨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그건 아니지만은 날씨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육 마치겠습니다. 네.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해서 우리 경기지도사 고도영 경위님을 모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인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제나 행사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우리 고도영 경위님 모시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교육 잘 경청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세 번째 교육입니다. 혹시 위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응급 환자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심폐소생술 비롯해서 또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 울산 안전체험관 안지훈 소방관님이 교육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바쁘셔가지고 자리 하시지는 않고 저희들이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울산안전체험관의 안지훈 소방관님이 교육하시는 심폐소생술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안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응급처치,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심폐소생술 배운 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요즘 심폐소생술은 굳이 권장하고 있지가 않아요. 가슴 압박 소생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심폐가 붙어있던 보통 가슴 압박 30번 그리고 인공호흡 두 번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심폐소생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슴 압박 소생술은요, 인공호흡이 빠진 가슴 압박만 계속 가슴만 계속 누르면서 119 기다리는 것을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인공호흡 안 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소생률에 큰 차이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가슴 압박만 하는 게 오히려 소생률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인공호흡 부담 덜어두시고 가슴 압박만 하는 위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건요, 심장이 멈췄을 때 여러분이 가슴을 눌러가지고 피랑 산소를 다른 장기, 특히 뇌에다가 보내주는 응급처치술이라고 하는데요. 골든타임 들어보셨죠? 보통 4분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4분은 사실 심장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그렇게 막 4분만에 죽거나 이렇진 않고요. 사실 뇌 때문에 있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뇌는요, 산소 공급이 중단된 4분이 지나면은 뇌세포가 파괴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6분에서 7분 정도 지나게 된 뇌사 한마디로 식물 인간에 빠져버립니다. 그 이후로 심장을 소생시키다 하더라도 일생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골든타임 4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정지 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정지 인지라고는 하면은 심장이 멈췄는지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심장이 멈췄는지 뛰고 있는지 파악하는 순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지 인지 단계부터 해서 가슴 압박 소생술 하는 순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식 확인부터 하시면 되겠죠? 회식 확인하는 방법은 반드시 어깨를 두드리시면 됩니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큰 목소리로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의식이 없다.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다. 축 처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의식이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두 번째 하셔야 될 것은 119 신고입니다. 더불어서 심장 충격기까지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119및 심장 충격기를 기왕이면 다른 분한테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분홍색 티 입은 여성분 혹은 검은색 옷 입은 남성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바로 빨리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119 신고 심장 충격기 요청이 끝난 뒤에는 바로 호흡 확인, 숨을 쉬는지 또는 쉬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5에서 10초 정도 관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숨소리가 들리는지 혹은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혹은 숨을 쉬면 가슴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판단하에 만약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의심 가지지 마시고 바로 가슴 압박, 가슴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슴만 누르면서 언제까지? 119가 올 때까지 해주시는 게 바로 가슴 압박 소생술이고요. 그렇게까지만 하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심정지 인지 단계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눈썹을 막 찌푸린다거나, 이렇게 아파한다거나,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는 과연 일식이 있는 걸까요? 또는 없는 걸까요? 헷갈린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첫 번째로도 이런 반응 자체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의식이 그래도 있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의식, 판단하는 단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단계, 의식이 없기 직전의 단계는 통증에 반응하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사실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은 통증에 반응하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깨를 툭툭 쳤을 때이 사람 반응을 한다. 그럼 의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심정지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대신에 이후에 심정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더 계속 꾸준히 관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또 헷갈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을 때는 119에 신고하시면 의식 판단 또는 호흡 판단에 도움을 주게 돼 있어요.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바로 가슴 압박할 때 가슴뼈 또는 갈비뼈가 부러진다더라 라고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 압박할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근데 가슴 압박하는데 환자분이 아파요. 이 사람 심정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게 의식 판단을 하셔도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하지 않는다, 인형처럼 축 처져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의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슴 압박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슴 압박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아무데나 누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마네킹 기준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양쪽 젖꼭지 여기 있나요? 자, 젖꼭지 사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정확하다고 볼수 있지만, 젖꼭지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위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가이드라인은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가슴뼈 찾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쇄골뼈 따라서 목 쪽에 오시면 움푹 파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갈비뼈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 명추첨에 탁 걸리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기가 가슴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슴뼈 아래쪽에 2분의 1 지점이라고 해서 가슴뼈 기준으로 반에 반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가슴 압박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양쪽 젖꼭지보다 살짝 아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슴뼈 뭐라 뭐라 하던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을 때는 양쪽 젖꼭지 사이나 살짝 밑에 해주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슴 압박하는 위치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속도 역시 중요하겠죠? 그래서 속도라고 하면 1분의 100에서 120회 추상적인데요. 120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초에 두번 누르면 딱 120회가 나와요. 근데 1초에 두번 빨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되게 빠르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좀더 결과가 좋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더 침착하시게 하나, 둘, 셋, 넷 하셔도 충분히 100에서 120회 사이 정확한 속도가 나오니까 좀 침착하게 속도 맞춰주시면 더 좋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압박 깊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압박 깊이는 사실 5에서 6cm라고 합니다. 근데 누르면서 5에서 6cm 알수 있나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흉곽의 3분의 1까지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압박하는 자세 이번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슴 압박하는 자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압박하시기 전에 압박 위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뼈 아래쪽에 2분의 1 지점 찾으셨다면은 손가락 깍지를 끼시면 됩니다. 손가락 깍지 끼시고 우리 손꿈치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손꿈치 부분만 갖다 대고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은 어깨 넓이로 벌리신다면 환자 멀리 있으면 압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셔서 자, 똑같이 손가락 깍지 끼시고 아까 본 압박 지점에 손꿈치만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오, 네. 혼자서 약간 붙이고 잘 붙이시네요. 아, 저희 너무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 깍지 끼고 압박 지점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깨부터 압박 지점까지가 90도 수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직이 돼야만 체중이 실립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서 보셨듯이 아실 수 있겠지만, 살짝 비스매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보통 내가 보는 눈이랑 수직이 되면 살짝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보다 좀더 어깨, 몸을 앞으로 빼셔야 90도가 돼요. 지금의 정확한 수직 90도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팔꿈치가 절대로 구부려지시면 안 돼요. 자, 지금은 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압박하실 때, 이 정도도 많이 구부려지는 거예요. 절대로 조금 더 구부려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 쭉 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안 구부려지는 안쪽으로 살짝 돌려줘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으시고, 어깨, 몸 앞으로 쭉 빼신 다음에 가슴 압박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압박 깊이가 몇 센치라고 그랬죠? 5cm입니다. 좋습니다. 자, 5cm 눌러주시면 되는데, 누른 상태에서 계속 눌러주면 효과가 덜합니다. 그래서 눌러준 만큼 5cm 눌렀으면 5cm가 올라오는 걸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준 만큼 올라오는 걸 기다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방금까지 가슴 압박 소생술 해보셨을 텐데요. 이 가슴 압박 소생술만 하시고 1, 2분 기다리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지만 119가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들께도 동료 혹은 시민을 살릴 수가 있는 도구가 있어요. 바로 심장충격기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본 적 있어요? 라고 하실 겁니다. 사용방법 배워볼 거고요. 심장충격기 사용방법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 말씀드리면은 이 심장충격기는 제세동기라고도 해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는 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도 있는데 똑같은 단어니까 절대 헷갈리실 필요가 없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정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심정지는요, 심장이 완전히 멈췄을 때도 심정지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심장이 경련하시 부르르 떨 때도 심정지라고 해요. 그래서 심정지 종류가 뭐 4개 정도 있대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심정지 종류에 따라서 심장 충격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판단의 여부는 이 기계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잘 듣고 따라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용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는 종류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사용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고요. 기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연습용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기계랑 패드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다를 살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1번에서 전원을 키시면 돼요. 전원 키는 것만으로도 한 60% 또는 70% 이상 성공하신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음성으로 혹은 그림으로 다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누르시면 음성 멘트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멘트는 패드를 부착하세요 라고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전원을 키신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시면 돼요. 패드라고 하면 동봉 반드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패드라고 하는데요. 패드를 붙여주시면 돼요. 패드 붙이는 위치는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림의 모든 패드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드는요, 우측 쇄골뼈 밑에 붙여주시면 돼요. 가로 세로 상관없습니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왼쪽 가슴 밑인데요, 겨드랑이선 따라서, 애과선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옆구리 쪽에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 패드랑 기계랑 반드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 기계도 몇 가지 있어요. 자,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리듬을 분석 중입니다. 손을 떼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는 손을 떼시고, 리듬 분석이 끝나면 심장 충격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거예요. 그 음성을 잘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을 떼신 다음에 잘 귀 기울여서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손을 역시 떼시고 심장 충격 3번 버튼일 거예요. 반짝반짝 불빛이 들어올 겁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심장 충격이 순식간에 타닥!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직후 행동해야 될 것은 심장 충격 주고 난 다음에 바로 가슴 압박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손 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심장 충격 필요 없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때가 있겠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요, 바로 가슴 압박 이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여주기 전에 이때 손 떼세요 라고 하는 구간이 두 구간 정도 나와요. 그래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손을 떼셔야 되고요, 충격을 줄 때 손을 반드시 떼줘야 되는데, 리듬 분석할 때 손을 대시면요, 우리 환자의 심장은 뛰지 않고 있다, 그죠? 그 리듬을 읽어서 심장 충격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심장 리듬을 읽혀버려요. 여러분들 심장은 콩닥콩닥 잘 뛰고 있잖아요. 콩닥콩닥 잘 뛰고 있구나 라고 이 기계가 판단을 잘못해버립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심장 충격 줄 때 손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감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장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충격 버튼 누를 때 반드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손대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눌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반드시 심장 충격기 쓰시는 분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심장 충격기만 계속 신경 쓰셔서 음성 멘트 나오는 걸 잘 듣고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실습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장충격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충격기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가슴 압박을 어느 누군가가 하고 있는 도중에 심장충격기를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혼자 있지만 누군가 가슴 압박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환자 옷 입고 있죠? 옷 위에 하면 안 됩니다. 전기 충격이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옷을 먼저 탈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탈의하고요. 안에 속옷 입는 경우에는 속옷 역시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심장 충격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전원킥이죠? 그래서 전원 1번 눌러서 전원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를 부착하라고 음성 멘트가 나오죠? 음성 멘트에 맞게 패드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측 쇄골뼈 밑에 부착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아까 왼쪽 가슴 밑에 애과선 따라서 옆구리에 붙여주라고 그랬죠?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 자, 잊지 마시고 기계 AED에 패드 커넥터를 패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라고 반드시 큰 목소리로 외쳐 주셔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심장 충격을 주는지 마는지 잘 듣고 계세요. 제세동 필요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라고 멘트가 나오면 충전 중. 자, 그때는 아직 충전 중이기 때문에 기아님 가슴 압박을 써봐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이제서야 제세동 버튼이 반짝반짝이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떨어진 걸 확인하시고 제세동 실시하겠습니다.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이 멘트가 나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2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2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심장 리듬을 분석 중입니다. 손을 떼세요. 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순환이 될 거예요. 그 멘트마다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성분인 경우에는 굳이 심장 충격 많이 부담이 되신다면 심장 충격기는 굳이 사용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슴 압박만 하시면서 119 기다리셔도 충분한데 그래도 한번 사용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옷은 반드시 어느 정도 탈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옷 먼저 자크를 내린 다음에 패드를 붙여야 되는데 반드시 맨살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속옷이 있다면 속옷은 여성분이라도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속옷까지 제거했다 라고 했을 때는 좀 노출이 더하게 옷 안으로 패드를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옷을 조금 다듬어 주시면은 그래도 노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한 사람의 심장을 소생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심폐소생술 전체적인 과정, 심장 충격기까지 사용해봤고요. 처음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환자 의식 확인입니다. 어깨 툭툭 쳐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식 확인 먼저 하시고요. 의식이 없다 라고 했을 때 119 신고 이 심장 충격기 위치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호흡 확인하시면 되겠죠. 호흡이 없다. 그래서 의식도 없다, 호흡도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심정지로 판단하시고요. 바로 가슴 압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만 하면서 119 기다리셔도 충분하겠지만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어요. 나 한번 사용해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심장 충격기 같이 사용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원 키시고 패드를 붙이시면 리듬 분석 중입니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리듬 분석 중입니다 라는 멘트 잘 들으셨다가 심장 충격이 필요한지 또는 필요 없는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경우에는 심장 충격 주시고요. 다시 2분 동안 가슴 압박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리듬이 반복되겠죠? 이번엔 심장 충격 필요 없습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시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바로 가슴 압박 또 역시 2분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어봐 주는 게 심장 심폐소생술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119 올 때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망이 확인된 경우도 사실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미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마 이미 심폐소생술을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확인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무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의식 또는 호흡, 맥박이 회복된 경우
를 확인하셨다면 중단하셔도 괜찮겠지만 맥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분들한테 확인하라고 권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맥박은 무시하시고요. 호흡 그리고 의식 정도는 회복됐다라고 했을 때 중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호흡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왔다가도 다시 심정지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돌아왔을 경우에 멈추셔도 괜찮겠지만 다시 호흡이 멈추는지 의식이 없어지는지 주의 깊게 끝까지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구조자가 지친 경우도 사실 포함은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쇄부리 축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외지에 119 올 때까지 2시간 걸린다. 혼자서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덜어드리려고 아마 이런 구조자가 지친 경우에도 중단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슴뼈, 갈비뼈가 가슴 압박할 때 부러진다던데 라고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부러집니다. 안 부러지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3번, 4번 만에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선의 응급을 대한 면책이라고 해서 응급 환자한테 응급 처치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사망이라든지 또는 상황에 대해서 감경해주거나 면책이 된다라는 법이 있는 대부분 이 법안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해드렸던 심폐소생술은 성인 기준입니다. 성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만 19세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성인의 기준은 8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를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양손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2에서 7세 소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아인 경우에는 한 손으로 하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가슴 압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영아라고 해서 신생아부터 돌 이전까지를 영아라고 합니다. 영아인 경우에는 두 손가락으로 똑같이 가슴 압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나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되셨다면 중요한 건 망설이지 않고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는 게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울산안전체험관의 안기훈 소방관님의 교육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녹화 재생 중에 조금 음성이라든지 화면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작년에도 뵙고 올해도 뵙지만 역시 잘생기셨습니다. 오늘도 아마 생김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심폐소생술 함께 하셨고요. 예, 심폐소생술 할 때 깊이는 5cm 그리고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관해서도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들 축제 현장에도 심장 충격기가 있습니다. 발탄철장에는 발탄철장 관리 시설에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구청 행사장에는 북구청 당직실 그리고 북구문화예술회관 이쪽에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오늘 배우신 내용 매뉴얼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응급조치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자원봉사 기본 교육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서 북구 자원봉사센터 교육 코디네이터인 이슬 코디네이터님의 교육을 드리는데요. 오후 전에 잠시 이제 채팅방에 혹시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인정해 주시나요? 여쭤보셨는데 좀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늦게 들어오시면 다시 들으셔야 되고요. 좀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 기본 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자원봉사센터 교육 코디네이터 이슬림의 교육 함께 하시겠습니다. 쇠부리 문화광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교육 코디네이터 이슬입니다. 제20회 울산 쇠부리 축제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달천철장과 북구청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쇠부리 축제에 앞서 자원봉사 사전 교육을 진행하오니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봉사란 무엇일까요? 자원봉사란 스스로 원하여 받들어 섬긴다는 뜻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이타성, 지속성입니다. 자발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보수성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공익성은 개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타성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성은 계획된 행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쇠부리 문화광부분들은 이러한 다섯 가지 특성을 잘 참고해서 쇠부리 축제서 자원봉사로 하시면 됩니다. 쇠부리 문화광부분들은 쇠부리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본인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첫째, 여러분은 쇠부리 축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입니다. 쇠부리 축제를 방문하는 관람객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밝은 표정과 미소가 쇠부리 축제를 찾은 관람객이 즐겁고 편안한 관람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쇠부리 축제 성공 개최의 안내자가 됩시다. 여러분은 관람객이 즐겁고 편안한 환경에서 쇠부리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자로서 책임감을 가지며 중립적 가치와 객관적인 자세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활동하며 긍지를 가지고 쇠부리 축제 성공 개최의 안내자가 됩시다. 쇠부리 문화광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활동 날짜와 시간을 엄수하며 쇠부리 축제 현장에서 지급되는 유니폼을 꼭 착용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쇠부리 축제를 방문한 관람객에게 미소와 친절로 안내하며 자원봉사 활동 시간에 개인 행동은 삼가고 활동 장소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활동 전 후에 반드시 자원봉사센터, 부스에 방문하여 활동 일지를 기록하고 문제 발생 시 담당자 및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노쇼 사례입니다. 2015년 안산에서 마라톤 대회 개막 2시간 전 행사 진행을 돕기로 한 자원봉사자 지원자 800명 중 200명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센터에서 전화를 돌렸지만 대부분 전화기를 꺼놨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원봉사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만으로 힘들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도 이러한 노쇼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공부를 도와줄 고등학생 20명을 뽑는데 1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당일 실제 나타난 학생은 겨우 7명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공부방을 찾은 초등학생 일부를 그냥 돌아갔고 남은 학생들도 기대했던 1대1 학습이 아닌 두세 명씩 함께 수업을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 자원봉사단체 10곳을 조사해보니 한해 자원봉사 노쇼 비율은 15%였습니다. 최근 봉사기관이나 단체들은 노쇼를 감안해 아예 원래 모집 인원보다 10% 더 뽑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약은 약속입니다. 쇠부리 문화광부분들도 쇠부리 축제 자원봉사 활동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능력입니다. 참가자 등록 및 안내 단계에서 참가자들의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에 따른 특별한 요청이나 필요사항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참가자들이 행사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이 본인의 성정체성 등에 대해 밝혔을 때 자원봉사자는 이를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사 현장 안내 및 관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성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실천하면 모든 참가자들이 행사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중립적, 포용적 언어를 사용한다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쇠부리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20회 울산 쇠부리 축제 행사장 조감도입니다. 이번 쇠부리 축제는 달천철장과 북구청광장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장 입구 쪽 종합상황실로 오시면 자원봉사센터 부스가 있습니다. 쇠부리 문화광부분들은 행사장 도착 후 우선 자원봉사센터 부스로 먼저 오셔야 합니다. 다음은 쇠부리 자원봉사 운영 시간입니다. 쇠부리 자원봉사는 하루 세 타임으로 운영됩니다. 오전은 10시부터 15시까지, 오후는 14시부터 19시까지, 저녁은 17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됩니다. 각 활동 시간에는 중식 또는 석식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천철장에서는 도시락을 제공하며 북구청 광장에서는 먹거리 부스에서 식권을 교환해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배치 장소 및 활동 내용입니다. 달천철장에서는 소원금줄 부스 포함 9개의 부스, 북구청 광장에서는 타타타 난장 무대 포함 5개의 부스, 총 14개의 부스에 자원봉사자가 배치됩니다. 쇠부리 문화광부분들은 본인이 배치된 장소에 가셔서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방법 안내입니다. 먼저 달천철장과 북구청 광장 각각의 장소에서 북구 자원봉사센터 부스로 옵니다. 자원봉사센터 부스에서 참가 서명을 하고 기념 셔츠와 식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배정된 해당 부스로 이동합니다. 부스에서 운영자와 미팅 후 본인의 활동 내용을 숙지한 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끝났으면 다시 북구자원봉사센터 부스로 오셔서 활동 마무리 서명 및 확인을 하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자 접수 및 마감은 반드시 북구자원봉사센터 부스를 방문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에 246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울산은 중구에 위치한 관격센터 1개, 5개 구군에 위치한 기초센터 5개, 총 6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는 북구청 뒤 북구보건소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어떤 것이든 궁금하시면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기 전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1365 포털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시간 조회, 실적 확인서 발급 등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0회 울산 쇠부리 축제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쇠부리 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숙한 자원봉사자의 힘을 보여주세요. 쇠부리 축제 현장에서 만나요. (목소리) 네. 자원봉사 기본 교육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울산 북구 자원봉사센터 교육 코디네이터 이슬 코디네이터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예, 이번 프로그램까지 해서 저희들 오늘 교육 모두 마치겠는데요. 저희 축제에 이번 축제에 한 210개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셨습니다. 그 중에 외부, 그러니까 울산이 아닌 개인 및 단체는 한 10여 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울산에서 함께 하시는 시민들이라는 뜻이죠. 개인도 계시고 단체도 계시니까요.
뭐 2분씩만 펴도 한 400여 명, 3분씩만 펴도 600여 명. 저희들 생각에는 한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저희 축제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그야말로 시민분들이, 주민분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신 교육들 잘 인지하시고 축제장에서 축제를 함께 만든다라는 심정으로 항상 미소와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객들을 응대해 주시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지역의 문화 발전에 녹아들이라 생각됩니다. 쇠부리 문화뿐만이 아니라 생활 문화와 함께하는 제20회 20번째를 맞는 울산 쇠부리 축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가시기 전에 꼭 프로그램, 그리고 성함 남기시고 나가셔야지 오늘 교육을, 완료하셨구나, 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봉사 점수도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요. 꼭 나갈 때 프로그램,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또 어떤 분은 지금 행사장에서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고요. 또 하면서도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것으로 제20회 울산 쇠부리 축제, 쇠부리 문화광부 워크샵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문화를 캐내는 문화광부이십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워크샵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실 때, 지금 채팅방이 난리가 났네요. 나가실 때